중등 2년차부터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공부를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. 그 첫 수업은 CMU에서 만든 오픈한 머신러닝 수업이죠. 10-601 수업인데 이게 이 수업입니다. 이게 발음하기 상당히 힘든 아불헤어 사바로프라고 하는 분, 교수분이 진행하는 수업입니다. 2015년도에 녹음한 거니까 비교적 최근에 그죠? 한 2-3년 전에 이제 녹화를 한 거죠. 원래는 이제 스탠퍼드 대학의 앤드류 응 교수의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앤드류 응 교수 수업이 너무 시간 지났어요.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 수업은 한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되니까 좀 오래됐습니다. 물론 이제 업로드된 시간은 201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녹화한 시간은 거의 1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최근 재료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걸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. 전체 요 머신러닝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념들을 쭉 잡는데 머신러닝하고 인공지능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. 머신러닝이 조금 더 넓은 범위고 그 중에서 이제 특정한 기술들, 특히 딥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것이 적용된 것을 이제 우리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머신러닝의 토대를 잡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나갈 텐데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없습니다. 수학도 비교적 평이한 수학들이고 해서 전반적으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개념을 잡기에는 충분할 겁니다. 에피소드 수는 300개입니다.